예, 오늘 동영상 간단하게 하나만 좀 간단하게 좀 보시고 그렇게 시작을 할게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도 못하면서 경기장을 자기 집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 경찰은 난동을 부린 관중을 경기가 끝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한 번 시작한 술자리는 끝날 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집 생각은 뒷전입니다. 자, 여기 지하자 좋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취객들이. 자, 오늘 이어 지하자 좋다 요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45번 동영상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저 45번 동영상 이거 지하자 좋다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한번 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즈베키스탄 이 사람들 말에 보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따오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US의 라코타 사람들도 아버지 어머니를 아떼이나라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부족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다. 그래서 오따오나 아떼이나 여기 지금 같은 거죠. 그죠?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우즈베키스탄 말에 레인보우 까말락 이 재패니즈 홋카이도의 아이누가 되는 거죠. 아이누로 또 섬으로 또 홋카이도로 들어가지고 까무일리우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까말락 아이누 까무일리우카.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에 지하자 좋다 이게 이제 있는데 멕시코 이 사람들이 지알리 조틀리 45번 동에서 요거는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건, 아, 요게 지하자 우리말이 기준이고 요게 좀 변했겠구나. 지알리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좀 나오는데 우즈베키스탄 말에 뭐가 있냐면은 치롤리라고 있거든요. 치롤리. 이게 지금 멕시코의 이 아즈텍의 이거 지알리하고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같거든요. 지알리, 치롤리, 우즈베키스탄 치롤리, 지알리 이게 지금 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이 치롤리를 아름다운 예쁜 이런 뜻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말에 보면은 직디라고 있습니다. 직디. 이게 떠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해가 떠오르다라는 말은 앞에 뭐뭐 직디 해가 떠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이쪽 땅에 살던 사람들이 저 고구려가 멸망하고 저 600년 말이죠. 그 700년 초에 멸망하고 서쪽으로 유럽으로 들어가고 남쪽으로는 태국 그죠? 태국 북부까지 내려간다고 윤명철 교수님의 그 저 고구려사 전공하시는 윤명철 교수님 유튜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서쪽으로 유럽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마 요 우즈베키스탄 말에 이런 말이 좀 남았지 않은가 제가 막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즉대 우리 말에 지화자 즉대 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치 USA 이게 치롤리하고 같은 거죠. 전리 지롤리 쩌니 요 애는 은쩌니 이것도 같은 거랍니다. 이것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왜 은쩌니가 아 이게 지롤리 아름다운이라는 뜻이구나 이 우즈베키스탄 말로 이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지롤리 쩌니 치가 지으로 바뀌고 그죠 엘이 엔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파치에 이게 블레스 기원하다 기도하다 잘되기를 기도하다 기원하다는 뭡니까 게다 졌어 이게 뭡니까 우리는 지화자 지화자 졌다 이거 지금 슬래시 엘입니다 뭐 이런 발음이라고 합니다. 디셀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디오타가 아 디귿이 지금 아 지귿이 디귿으로 됐죠 그죠 맞냐 그죠 자 지화자 좋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블레스 이 단지 지읒이 기억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겟다 졌어 우리말로 지하다 졌어 이건 뭐 사투리죠 그죠 졌어
뭐 소 뒤에 붙는 거 이런 거는 좋소 좋다 아닙니까? 좋다 좋다께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붙는 건 다 사투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었다. 디었어 졌다 뒀어. 자, 그래서 이거를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마지막에 이거 그 유명한 우리 지하철 좋다 할 때 이 15세기가 디오타 아닙니까? 디오타, 그죠? 이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디오타, 이 디오타가 떠오르다라는 뜻인데, 이 디오타 이 차, 이게 저 상표 한번 보십시오. 이래 동그랗게 돼 있다가 요 지금 이게 지금 물 수면이라고 해도 되고 땅이라고 해도 되고 태양이 요 대가리 반쯤 내고 싹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티베트 국기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 우길기가 이 나쁜 국이 아닌데 이 2차 세계 때 이 애들이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전번기가 돼가지고 이 이제 우리말 하나 날아갔어요. 지금 이 지하철도 우리말 이거 지금 하나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쭉 하면 지알리 조틀리 저 훈민정음 한글로 똑 적어보면 우즈베키스탄 지럴리 직디 지알리 조틀리 지하자 졌다 다 같은 발음이라고요. 이거 지럴리 직디 해가 떠오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1차 결론인데 다음에 또 다른 사전 보면 또 뭐가 좀 나올 것 같아서 1차 결론을 한번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름다운 태양이요 태양이라고 해도 되고 또 뭐 예쁜 해야 떠올라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쭉 이제 사전을 한 번만 쭉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롤리 여기 있습니다. 지롤리 지롤리 아름다운.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사전에 직디 쿠요시 직디 태양이 떠오르다. 쿠요시가 태양이라고 합니다. 직디 쯧뜨 듀뜨 이 말이거든요. 직디 좋다 직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자 블라스 자 블라스입니다. 이게 자 게다 뒀어 졌다 뒀어 그죠? 게다 졌어 게다 뒀어 저자 졌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저만 그렇게 보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아파치 이쪽 사람들도 여기서 넘어갔던 사람이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지그릴라 아파치.